얼마나 돌아다니신 거야, 이거? 아무튼 난 바지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등산 풀세트 될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아하, 바지가 없어요. 두 가는 저 뭐냐, 그 쌍둥이 탑, 쌍둥이 그 절벽, 거기 있고, 이 옷은 저 뭐냐, 바닷가, 원피스 쪽에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니까. 나는 100% 목표하려고 이렇게 된 거다. 지금 거의 7, 오. 80개 형, 100% 목표로 해? 찾았거든.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거한100% 해야겠어. 어차피 나 지금 유튜브도 오. 100화를 넘었어. 100화를 넘었대! 100화? 너무 짜잘하게 잘랐나 봐. 큰일 났어. 나도 짜잘하게 물량 공세해야지. 오케이, 좋다. 요. 얘옷 갈아입으면 갑자기 정색하면서 안 추운 척하는 거 재밌지 않아? 춥다가 옷 갈아입으면 갑자기 정색하고. 지금 너무 추워해. 막 이러고 있어. 너무너무 추워. 예, 개도님 어서 오세요. 나도 계속 100% 반갑습니다. 한번 노릴까? 100% 외국 막 방송 제목 막100% 어쩌고저쩌고 뭐 트라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그렇구만. 너무 나도 그럼 많이 100. 해서 그런가 지금. 뭐야? 나도 100% 노릴까? 방제목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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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서 정해야지. 100%가 결코 쉽지 않다고. 그 제작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자 하는데. 100% 찍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유튜브 많다. 영상이 너무 길이가 너무 길면은 로딩할 때 데이터 아까울까봐 볼 것만 보라고 잘라놓은 거예요. 난또 영상이 너무 많아지면은 또, 아, 보기 흉할 것 같아서 2시간 분량으로 잘랐는데, 아, 나도 그렇게 할까요? 30분 분량으로 잘라요, 형은? 나 40분에서 50분 잘라려는데 그 신전을 도중에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 그런 거 걸릴 때면 어쩔 수 없이 30 몇분 이렇게 자르긴 해. 나도 그러면 40분으로 간다. 와, 나 2시간으로 했는데, 그러네. 2시간짜리 영상 로딩하려고 그러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러가 꼽힌다. 그 생각은 못한대요, 형아.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단점이 마스터소드 몇 화에 나와요? 이 댓글이 모든 영상에 다 달려 있어. 안 봐, 안 봐, 좀 봐. 일단 영상 물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볼 정도의 엄두가 안 난다 이거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생각한 게 그렇게 많네요. 아예 그냥 대놓고 단점이 있어요. 칼을 얻는 편을 아예 따로 편집해서 올려야 되나 봐? 그 댓글이 많이 그런 달린다고. 원하는 이벤트 씬은 좀 잘라서 주는 것도 괜찮, 잘라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은 피드백입니다. 아싸, 그거 수용해야지. 난 근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질문을 못 받아봤어. 진행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빵 많이 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오늘 방송 열심히 하고 다들 즐거운 시청 되세요. 네, 안녕. 빠이빠이. 참으로 고마운 얘기를 들었다. 좋네요.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링크한테 뭐좀 줍시다. 아, 잠깐만. 주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찍었느냐? 여기. 지금 위치가 여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 나 지금 맵 상태 되게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요렇게 산에서 이쯤에서 좀 놀다가 여기 등산 좀 하다가 이렇게 우와 하고 와서 여기 등산 또 찍고 여기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바다를 발견해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여기 무인도에서 조금 표류하다가 요렇게 쭉 와서 요렇게 계속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소용돌이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일로 왔습니다. 그렇구만. 지금 맵이 띄엄띄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보고 싶은데 요 네모 지역 좋아요. 일단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갑시다. 어딜? 일단 여기. 일단 여기. 난 여기 가야 돼. 나 일단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해요. 젤다 가격 어느 정도 하나요? 스위치가 영산에서 현재 52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하고 젤다까지 합쳐서 60만 원에 팔고 있다고 어제 시청자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난 구해가지고 별로 이제 일단 구했으니까 스위치. 그래서 좀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조되시길. 여기저기 알아봐. 천천히 더 기다리면 가격이 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보스 레이드 좀 뛸게요. 보스 레이드 좀 뛰다가 파밍 좀 하고 또다시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지. 어제 되게 재밌었다고요? 고맙습니다. 저번에 발견한 무기 파밍 장소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 못햄. 그걸 어떻게 기억햄. 일단 나 골렘 잡으러 가야 돼. 돌멩이 얻으러 갑시다. 렛츠고. 스위치가 비싸질 것 같다고?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못 구하면 더 나중 가서 비싸진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침착해. 침착하게 기다려봐. 분명히 싸질 거예요. 그게 왜 비싸죠? 비 오고 난리야. 호잇. 왔다 이 자식아. 일단 무기를 좀 바꾸시고 요걸로. 아니 이쪽이 아니네. 아이 뭐야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얘 등짝이 안 타죠. 개떡같네. 어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겠는데요? 빽! 멋있는 점프로 올라간다 한방에. 슉! 무기칸이 어제 랜덤을 잡고 나니까 놔! 어이구 세상에나. 직선으로 날려. 얘 진짜 알면 알수록 대단한 놈이야. 아씨 안 올라가죠.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한 방에 올라간다. 호잇! 오케이. 스피닝 메테오 됐어. 한 번 더 부러졌다. 지난번엔 한마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 방에 부숴버렸는데. 지금 뭐 무기칸이 쥐불도 남아있는 게 없네. 일단 요걸로 한번 때려볼까요? 마무리! 예스! 아, 곤봉이었어요 방금 때린 거는. 방금 칼이었고. 좋아 파밍 좋고. 이제 두 번째 골렘 잡으러 가자. 몹들이 어제 발 한번 떠가지고 다 리셋이 됐어. 버섯도 일단 먹고. 여기 버섯 되게 많네. 여기 개꿀이야. 여기 자주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 요 장소. 그리고 제가 포인트 기억해 둔 장소 바로 여기. 칼 써놨지. 여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야. 어디지? 높은 데가 어디지? 여기다. 고! 한동안 젤다만 하고 있어요. 젤다 너무 재밌어서. 보스 레이드 끝나면은 500원 좀 기부 좀 하러 갈 장소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거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땡큐. 지금 막 시작했어요. 지금 막 시작했고요. 오늘도 오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남은 거 신순가 그거 세 마리요. 오늘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한 마리. 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젤다가 이거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막상 돌아다니다 보면 또 딴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 확답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모르겠어. 언제쯤 잡으러 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 오늘 잡으러 가야지 라고 마음 먹더라도 나 분명히 딴짓하고 있을걸?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요 맛이지. 잠깐만 좀 멀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잠깐 근데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거든? 잠깐 저쪽이야. 걸어가야 되겠는데? 훅! 안 되겠어. 여기서 착륙하자. 와 잠깐만! 야이! 힘을 내라구! 아하하! 어디까지 미끄러져! 아 어디까지 미끄러져요! 아하하! 뭐야 이거! 이런 젠장할. 다시 포탈을 타야 되겠는데. 방향이 올바르지 못했어. 다시. 그치 신수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요정 잡겠다고 재촌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비 잡으려고 풀이나 뜯고 있는 본인 모습을 보게 돼.
젤다 전설 많이 안 접해봤는데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일단 다른 시리즈는 모르겠고 이번 뭐라 그러지 이거? 야생의 숨결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하는 재미?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해. 하다 보면은 할게 계속 생겨. 계속 생겨. 어여여여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소. 요리 방송? 잠시 뒤에 요리 방송 진행될 것 같아요. 날카로운 눈매를 숨기려고 태가 동그란 안경을 쓰시는 건가요? 글쎄 내 눈깔이 날카롭나?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냥 인기인 것 같아서 대세 탈라부터 쓴 건디? 그러니까 이걸 먹어. 무 하나 먹으시고. 어! 나 이거 왜 썼지? 에 몰라. 더 높게 한 방에 가재구. 음식이 지금 어제 웬놈으로 한 마리 잡다 보니까 보스 한 마리 절벽 꼭대기에서 만났는데 그 자식이랑 맞짱 뜨니까 무기고 음식이고 다 털렸어. 다시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좀 괜찮은 무기 얻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도무지. 여기 있네. 여기였었다. 멀리 아니었었구나. 여기 있다. 너지? 일로 와. 얘네 나와. 아이고 미끄러졌어. 오케이 원투 쓰리 빰빰 원투 쓰리. 아메 아깝다. 원큐원 콤보로 보낼 수 있었어. 오 죽을 뻔했다. 나 얘랑 싸우면은 맨날 무서워 죽겠어. 오케이! 좌염! 좋아, 좋아, 좋아. 자, 요 보석 파밍 가능하고 이렇게 좀 돌고 있습니다. 아, 보석 요거 너무 좋아. 나중에 쓸데 많다고 하니까 다 벌어놔. 골렘 씨를 아주 뽑아버리겠어. 내가 저 녀석한테 굉장히. 원한이 좀 많아요. 아, 정말 미운 놈이야. 미운 놈이야. 이제 거미 잡으러 가자. 이쯤에 거미가 한 마리 있었고, 저쪽에도 있고, 거미 세 마리인가? 여기 거미 세 개인데? 검세개 표시해놨네? 뭐지? 가보자. 골렘은 여기 한 마리만 있었고, 거미 세 마리가 있었나봐. 거미. 동생 골렘도 있나요? 동생 골렘? 아, 아까 맨 처음에 잡았던 골렘이 동생이고, 방금 잡았던 애가 형인가? 과로 표시가 있었잖아. 그게 해석이 안 돼가 뭔지 몰랐는데 형이었어요. 일단 세이브를 하시오. 그리고 페링 신에게 간절히 빌어. 타이밍의 신이시오. 리듬의 신이시오. 어마, 어메. 방패 어디 갔어? 껴야지. 게임 켜기 전까지만 진도 신경 쓰시는 듯 그래서 언제나 신경만 쓰십니다. 또 뻘짓하고 있다고 이 얘기지? 아닙니다. 요거하고 진짜 진도 나올 거야. 어메! 자. 담벼! 리듬! 그렇지! 탁구라니까, 이거. 그렇지! 자, 한방 더! 그렇지! 갔다 이 녀석아! 나 이제 완전 고수 같아. 레이저 튕기기는 이제 아주 도사가 됐는데 어제 헬기는 왜못 잡았지? 아 이상해. 다 잡았어요. 한 방에 잡았어요. 한 방에. 셔트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얘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엔딩이랑 연관이 있는 거라니까. 도움 안 되는 뻘짓은 없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거 뻘짓 아님 사실 진행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칼자루 두 개의 포인트 남았는데 저기도 거미가 한 마리씩 있었던가 그걸 기억이 잘안 나네. 이제 왕거미는 이런 식으로 잘 잡는데 어제 헬기 그거 하다가 개발렸어요. 헬기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서 잡겠어. 이제 또 있다 저기 있다. 들어와! 잠깐만 저장하고 가자. 저장하고 언제나 초심.
이제 나 얘한테 고통 안 받는다니까요. 이건 착오가 있었어. 이건 이상해. 방금은 좀 이상했어. 이거는 오류야, 오류. 게임상 오류. 아시겠죠? 좀 한 방에 딱 한 방에 딱 안 되니 그 딱 아, 까매. 들어와. 그렇지! 이 자식아. 그렇지! 이 자식아. 세 발째. 아 좋아. 아우! 나이스. 이제 성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뛰지 않았나? 보셨나요? 기똥차죠? 이 정도면은 만족인데. 불과 몇일 전만 해도 나 여기서 정확하게 요 다음 거미한테서 1시간 반 동안 개고생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못 잡아서. 지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지 볼까요? 발전했다니까? 포하나도 이래요? 포하나 안 해봤어. 이제 나 거미 잡기 장인으로 불러줘. 부러웠어, 부러웠어, 부러웠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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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렇지! 하나 더! 뭐야, 이 해골은. 저리 가. 저리 가! 튀어. 잘해. 자 됐구요. 이제 한 루트 돌았고 얘 잡았고 지금 보스가 지금 5마리 지금 레이드로 10분도 안돼서 다 잡았어. 어마무시한 실력 아니냐. 대단한 발전이다. 이제 가자. 그 녀석 한번 다시 잡아볼까? 어제 여기서 정상에 있던 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어제 켄타로스 같은 것도 잡았는데 걔한테 모든 무기 다 투자했는데 아니야 걔 별로야. 요쯤이었나? 아니야 안 갈 거야. 싫어 안가. 체력 어떻게 올리나요? 체력? 잠깐만. 아, 일단 마을 좀 한번 갔다 올까? 요리해야 되니까. 그러자. 요리 좀 하러 갈게요. 요리. 비행기 가디언이랑 어제 그 정상에 있었던 켄타로스 모르겠다. 켄타로스는 포켓몬인데 이제 뭐야? 뭐지? 몰라. 갑자기 몹 이름이 헷갈려. 모르겠어. 네, 아이요. 방송 어제 한 3시까지 했었나? 3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오래 해 볼까 생각 중이야. 어우 좋아. 켄타 우로스야? 켄타 우로스? 아 그래? 왜 헷갈리냐? 아 켄타 우로스래? 마을이다. 켄타 우로스 모르겠다. 나 왜 이렇게 입에 안 맞지 그게? 냄비 찾아라. 냄비를 좀 얘가 어? 개꿀. 사과 지난번에 제가 다 수거했거든요 이거. 어 다 내 거야 이거 내놔. 게임기를 껐다 켜서 그런가 사과가 리젠돼 있어. 좋아. 그러니까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리 어디서 하지? 요 근처였는데? 봐라. 요리 포인트. 냄비라고 써져 있었으면 좋겠어. 냄비 어디야? 바라밤. 잘 잤어. 냄비. 그런가 봐. 블러드문 그거 뜰 때 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트릭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성장한다는 그 게임 맞죠? 맞지 않으면 체력 따위 필요 없군요.
그렇죠. 이발을 토리네도 이츠데모 오케이다. 맞아. 난 사실 체력 찍을 생각 없었어. 젤다 실력 게임 맞아. 고로. 나도 모르게 체력 찍을 뻔했네. 스태미나 찍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스태미나는 정말 중요하거든. 진짜 스태미나가 더 중요해. 이거야. 자, 네 개 써가지고 스태미나. 이제 두 개. 아, 부족하네. 나 이거 딱 될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 이거. 아이, 실수인 척 체력 찍으려 그래. 에이, 아, 나 잽싼데. 아, 상황 판단이 잽싸네. 왜 이렇게 잽싸고 난리야. 이제 한 번만 더 찍으면 이제 예쁘게 두 줄이 돼요 이게. 좋아. 마스터 소드 얻으려면 체력이 13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게 최고 검이라고 들었는데. 어, 여기 있다. 드디어 찾았다. 그렇단 말이야. 일단 요리 좀 하겠습니다. 체력 13칸 말이 뭐요? 어휴, 13칸은 좀 확실히 체력이 좋긴 좋아. 근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리 이거 좋다. 4짜리 짤짜리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과일 두 종류랑 버섯 하나. 어잉, 딱 좋네. 한 20가지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한동안 버틸 거야. 바라바바라바밤. 다른 것도 해볼까? 버섯 사과. 에이, 버섯 후지야. 코코넛이 좋아서 그런가? 체력 보통 이러면 3일 텐데. 네, 아이요. 요리 좀 하고 있어요. 해산물만 잔뜩 넣으면 해물탕이 나오나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 하면 안 되는데. 여봐, 체력이 막 60 올라. 아, 이거는 낭비야, 낭비. 해산물 아까워서 못 넣겠어요. 안 되겠어. 바나나 넣어봐야지. 바나나 근데 몇 개 없어. 바라바밤. 어, 이상하다. 아, 이게 코코넛이 좋은 건가 봐. 코코넛 넣으면은 체력 4칸 되는데? 코코넛이 좋아. 코코넛. 오, 요거 좋아. 그리고 풀떼기 버섯 풀떼기 버섯 그 다음에 사과 하나. 소라 문어 생선. 문어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네. 볼까요? 어제 문어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원피스 찾으러 가면서. 문어 다리 많을 텐데. 어디 보자. 문어 다리가 앙, 여기 있다. 문어 다리. 생선만 넣으면은 생선 구이니까 소라 문어 전부 넣어봅시다. 그래, 지금 문어 다리랑 생선이랑 소라도 넣고 게도 넣고 고기 하나 더 넣고 완전 해산물 100%인데. 이게 문어다리가 요리재료가 아닌듯?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체력 4칸 오르는 음식물 쓰레기니까 만족은 한다만, 다시는 문어다리 안 넣어. 문어다리만 넣었다면은 요리가 제대로 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다른 수임새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다시는 시청자... 문어다리 넣으라는 의견은 이제부터 안 듣겠어. 네 칸짜리 쓰레기. 나쁘지 않다. 맛있는 쓰레기니까. 괜찮네요.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나 이건 모르겠네. 이 보라색은 처음 봐. 이것도 열매 같은데. 몰라. 암캐나 요리해. 좋은 거 나오네. 오, 무슨 야채 채식인데? 당근. 고기 조각이 하나. 슉. 맞아. 고기는 언제나 오라요. 최고의 요리는 고기가 한 덩어리라도 들어간 요리. 이거 말하면 평타 칩니다. 이렇게 고기 하나랑 코코넛 하나랑 사과 하나. 여봐, 고기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버섯 같은 건 버려. 닭다리, 버섯,
바네노. 고! 문어다리는 포션 만들 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 문어다리 쓰임새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남의 냄비에 허가 없이 요리해도 되나요? 되는 듯? 아무도 나 만류 요리하는데 뭐라고 했던 적 없었어. 직접적인 사람 없었음. 문어다리를 포션 용도로 만들어보자. 일단 포션 만들려면은 요 슬라임 같은 거, 요 물풍선 같은 거 넣으면은 포션이 되거든요. 이거랑 날개 박쥐는 이제 박쥐 날개는 포션의 양 두 개 넣으면은 되게 많아지고요. 한 개 넣으면은 조금 올라가고요. 그런 식이고 요 두 개가 포션 만드는 데 필수품인데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문어 다리를 넣어보라 이거지. 문어 다리 넣으면은 문어 포션 나오나? 해봅시다. 소리가 문어 다리 이거 두드세 똥 나왔다 똥. 문어 다리 다시는 안 넣어 이제. 문어 다리 뭐지? 포션 용도도 아니고 그냥 다른 쓰임새가 있나봐. 아무리 봐도 이거 먹는 걸로 보이는데 절대로 먹는 게 아닌가봐요. 이거 문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 문어 다시는 안 넣어. 이게 맞아요 일단. 물풍선이랑 박쥐 날개 그 다음에 이제 벌레 같은 거 넣으면 포션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벌레가 이제 포션 종류 결정하고 엿봐 포션 나오지. 클로킹 포션 포션 그리고 메뚜기 포션 슉 슬라임 사과 슬라임 사과 젤리 징. 그냥 재료인가봐. 문어는 버리자 필요없어. 개발자가 타코야끼를 증명하는 듯. 타코야끼 맛있나요? 타코야끼 먹어본 적이 없어. 일식이라곤 초밥밖에 먹어본 적이 없다. 타코야끼 구경도 못해봤어. 도토리 달걀 쌀 그리고 고기 하나 더. 자별이 오 체력이 9 나올라 9.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나봐. 밥이 최고네요. 도토리 밥 간다. 오우 야야야야 밥이 역시 좋아. 크, 밥 좋습니다. 밥 좋아. 달걀이랑 고기 닭다리 예요. 경단으로 그냥 묻혀버리네. 달걀이 달걀 사과 아 달걀 과일 한국인은 밥심. 고기 버섯 사과를 넣어보세요. 고기 버섯 사과 그것도 그저 그런 괜찮은 그거 나올 것 같은데. 고기 버섯 사과 고기 버섯 사과 이러면 이제 체력 4짜리 내지 5짜리 요리 나와. 그지 경단이 나오지. 이이이. 쌀이 몇 개 없어. 쌀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버섯 같은 거 따기 정말 쉬운데 사과 같은 거 따기 정말 쉬운데 쌀은 정말 어렵다. 달걀 버섯 당근 고기 밥 볶음밥이 될 듯요. 일단 주먹밥이 나왔다. 쌀 다 쓰지 않았나 방금? 아 다 썼다. 이거 제초를 좀 열심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쌀이 정말 중요한데 제초 좀 열심히 해둘게요. 당근 소고기 이거 처음 나온 거야. 이거 뭐야? 이거는 한번 번역해봐야지. 이거 뭐야? 아까 전에 저를 버린다고 하신 건가요? 문어 문어 버릴 거야. 문어 계란말이구나 이거. 빨리 움직일 고고 효과. 아, 야 이거 봐라. 이동속도 증가 효과가 8분 50초. 나 방금 어떻게 요리했지? 뭐 이거 레시피 확인하면 되니까. 오 뭐야 뭐 한 거야 방금. 이따 확인해봐야지. 이거는 좋네요. 처음 만들어본 겁니다. 좋아. 풀떼기 채식주의. 도토리의 두 개랑 풀떼기 세 개. 오 예. 풀떼기도 종류별로 넣으니까 효과 좋고요. 소금 두 개랑 고기 세 개. 소금구이? 소금구이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 고기 근데 다 썼다. 아 있다 닭다리 세 개랑 소금 두 덩어리? 소금 두 덩어리 너무 많지 않아? 한 덩어리만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소금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요. 소금 어딨냐 이게 보니까. 소금 이게 소금인가? 소금 이거다 이거. 짜다! 너무 짜!
호박은 방어력이 0.5% 오 뭐야 이건? 소금 불고기가 나왔어요. 불고기 좋지. 확실히 소금 집어넣으니까 소금자가 나오긴 나온다? 그러면은 소금에다가 풀떼기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풀 풀 이만큼 소금 하나. 어? 성공한 것 같은데? 오 소금은 언제나 올바르다. 고기랑 소금은 언제나 올바르다. 소금 괜찮다. 버섯 4개랑 소금 하나. 장아찌. 소금 한 덩어리 넣은 건데 소금 구이 버섯 확실히 소금 집어넣으니까 효과가 남다른 것 같아요. 고추 고기 닭다리 소금. 고추랑 고기랑 닭다리랑 소금. 어 이러면은 좀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거 나왔다. 힘 암염 불고기 좀 다른데? 공격이 강해진다. 공격이 강해지네 이거. 고추 넣었다고 공격 강해지네. 하나 더 만들어놔. 좋다. 좋아. 소라 두 개, 버섯 두 개, 소금 하나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요 자랄 다 나라. 추천 레시피 적어주세요. 소라 두 개, 버섯 두 개, 소금 하나. 소라 두 개. 소라 하나인데. 아 하나네. 버섯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소금 하나. 소라가 하나밖에 없다. 우, 나 생선 하나도 안 넣었는데요. 오, 소라가 생선이 되는 마법. 소금 구이 생선. 내 생선 넣었었나? 기억 안 나는데? 오 생선이 되네. 디저트 하나 해주세요. 디저트 어떻게 만들까? 디저트는 뭐 사과지 뭐. 사과 고추 넣고 고 빰 디저트. 규칙이 아니라 감으로 하나요? 네. 오늘 신규 레시피 하나 그래도 발견했어. 생선 소금? 그렇지 일단 소금이랑 하기에는 생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생선 아까우니까 하나씩만 넣겠습니다. 생선 이거 비싼 거야.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무슨 어망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레 잡는데 아 이거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그냥 이렇게 딱 두 개만 딱. 애기! 에이 체력이 너무 호죠. 사과, 고기, 생선, 버너, 코코넛. 사과, 코코넛, 버섯, 고기, 생선, 잡탕인데 잡탕. 스까 먹어 스까. 죄 스까 부려라. 좀 좋게 나왔다. 체력 8에다가 스태미나 한 칸 풀. 오. 소라 첫 번째 칸 아래 다섯 개나 있어. 아 여기 있었구나. 소라 소라 소금 하나 생선 생선. 간다! 나! 뭐야 이거! 체력이 몇 개야? 19개에 올라? 방금 어떻게 한 거? 와우! 와우! 이거 소라가 되게 귀한가 본데 이거? 하나만 넣어보자 하나만. 나 지금 체력이 저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데? 최대 체력이 5밖에 안 돼. 낭비요 낭비. 체력 완전 회복이다 이거. 오 이거 개꿀. 이거 개꿀. 체력 완전 회복에다가 추가 체력 플러스 3. 찾았다. 소금 덩어리 하나랑 파란색 소라. 되게 레시피도 간단하고요. 이게 더 좋지. 이건 플러스 4야. 이게 막 요리할 때마다 랜덤인가 본데 저건. 오 개좋아. 파란 소라 많이 주워놔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이 다슬기 되게 좋잖아. 추가 체력 플러스 3. 오 당근 사과 코코넛 풀 두 개에서 샐러드 갑시다. 당근 사과 코코넛 풀떼기 두 개 샐러드. 샐러드 좋지. 정말 좋아 좋아합니다. 한번 날 잡고 해안가에서 파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많이 오른다. 뭐냐? 코코넛이 좋아서 그런가 봐 이게. 이렇게 좋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것도 좋네요. 체력 8. 어, 굳이 고기 안 넣더라도 좋은 재료는 많았구만. 어? 지금 고기 넣어봤는데? 아 고기 넣어보자. 난 고기를 넣고 싶어. 샐러드 사실 싫어해. 고기 넣어야 돼 고기. 오 효과가 더 미약해. 이거 보시게나. 어쩌? 미묘한 그 맛의 차이 때문인가? 게 한번 넣어볼까요? 게? 파란 게는 왠지 좋을 것 같다 이거. 파란 게랑 소금 하나. 소금 하나면 일단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소금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이거 게를 어떻게 요리할까? 게 요리. 게가 지금 좀 18마리 있거든요? 게 요리 어떻게 할까? 게. 게. 게 어떻게 할까요? 게. 게랑 생선이랑 소금. 게 생선 소금. 고! 일단 하나 배웠다. 파란 소라 소금. 이거 장땡. 오 방어력이 근데 2단 증가야? 오 생선 하나, 생선 두, 생선 게 그리고 소금 덩어리 하나. 이거 좋은데? 게? 게 세 마리? 아까운데 게 세 마리. 생으로 먹고 난리야 이씨. 실수. 아 이 먹고 싶었나봐 생으로. 게 세 마리. 소금이랑 풀떼기. 풀떼기도 넣어야 돼요? 아 좀 미심쩍은데 이건 낚인 것 같은데? 풀떼기 왜 넣어? 어? 어 뭐야? 핵 좋은데? 어? 2단 공격력 강화? 뭐야? 개 좋잖아. 파란 소라 체력 플러스 1 최대치예요? 아 파란 소라 그건 기억한 거고. 난 개 갖다가 해물탕 만들고 싶다. 개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될까? 버섯 같은 거 집어넣지 않나? 버섯? 잡탕 한번 해볼까? 잡탕? 잡탕! 내가 뭐 넣은지도 기억 못해. 아이 싫어 이거 꾸죠. 별로야. 개를 또 어떻게 해먹을까? 굿 아이디어 없습니까? 굿 아이디어. 기 생선 그리고 고기. 야 영양 증거만. 그리고 비싼 버섯 그리고 소금. 체력 20짜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력 20. 에이 아 뭐야 에이씨 완전 실망이에요. 기계 생선? 기계 생선? 기계 생선. 게 버섯 계란으로 오믈렛 갑시다. 그래? 게 버섯 잠깐만. 게 다 썼니? 아 여기 있다. 계란. 게 버섯 계란. 간다. 나쁘지 않아. 공보프 나쁘지 않아. 오 근데 오믈렛은 만들지 못했어요. 맥스 도마뱀 넣어도 완전 회복될 것 같아요. 맥스 도마뱀이 뭐예요? 아 색깔 다른 거! 이거! 이게 맥스 도마뱀이에요. 맥스 도마뱀. 근데 도마뱀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잠깐만. 도마뱀은 이거예요 이거. 도마뱀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뿔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날개 박쥐 같은 거 원, 투, 쓰리 요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거 포션 용도야. 도마뱀은 포션인데 이게 스피드 포션. 근데 맥스 도마뱀은 뭐야 이건. 이것도 포션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낌 되게 이상하다. 얘는 쓰임새가 다른가? 포션 용도가 아니라. 오! 야 힐링 포션이야. 나이스 샷. 체력 완전 회복이랑 그리고 추가 체력 4. 일회용 체력 4. 나이스. 파란 도마뱀 되게 귀한 소재네. 많이 잡아놔야 되겠어. 어디서 잡았더라? 풀에서 잡았는데. 벌꿀 있으신가? 벌꿀은 없네. 어 없다. 한동안 바다 여행만 떠나가지고. 나이스! 지금 체력 완전 회복이 지금 3개 만들었어요. 갑시다. 갓. 게 생선 그리고 소. 이거 뭘까? 너 뭐야? 이거 별의 조각인데 맞아. 별의 조각이었는데. 소금 대신 한번 요 별의 조각을 넣어볼게요. 너 왜 앞쪽에 있어? 너도 요리냐? 와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잠깐만 이거 너 궁금해. 너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뭐지? 소금도 아니고? 별의 조각. 하늘 저편에서 떨어진 이상한 물고기 돌 조각. 귀중한 물건으로 가치가 높은 것 같지만 실은 요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오, 무슨 효과지? 무슨 효과지? 자, 대단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대단한 요리. 야야, 최상급 고기다. 최상 고기 간다. 이 맛은 요 20짜리 성공. 20짜리 하나 완성시켰어. 20짜리입니다. 20짜리. 와우. 아, 이거 추가 소금인가 봐. 어, 소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던 것 같아. 방금 넣었던 그 별의 조각. 큰 소금이야, 큰 소금. 왕소금. 제가 이제 보니까 큰 고기도 많네요. 고기. 온니 고기, 온니 고기 해볼까? 고기 올빵. 왜 못 나, 왜? 어? 아, 설마요. 꽉 찼어. 아, 아닌데? 아, 꽉 찼다. 아, 요리칸이 없어서 요리를 못합니다. 아, 이런 게 어딨어. 이 음식물 쓰레기 먹고 요리 계속하자. 아, 먹을 게 없네. 꽉 찼다. 지금 걸어다니는 냉장고요. 아, 마지막 막판 갑니다. 막판. 언니 고기! 고기가 최고야! 머리머리에서 고기가 최고! 오, 고기 겁나 커. 아, 소금 넣을 거야.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이 말이 돼? 잠깐만.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거 잘 안 먹어. 고기, 고기, 고기. 이 왕고기 네 개랑 소금 하나 내놔. 최고의 요리를 만든다. 아니, 요리왕이 될 거예요. 아, 배고프다. 아이씨, 나 밥 먹고 왔는데도 배고프네. 이거 보니까. 아, 배고픔. 배고파. 고기 네 덩어리랑. 아, 뭐야, 왜 요리가 안 떠? 아, 뭐야, 꽉 찼나? 뭐지? 아, 불이 꺼졌구나. 비가 와가지고. 에헤헤, 이건 하늘이 요리를 그만하는. 스탑 요링.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그만 좀 하래. 알았다, 그만 좀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여행 갑시다. 어우, 오랫동안 요리했네요 이거. 네, 지금 제가 가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위치로 지금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 가자. 귀신같이 비가 와서 불이 꺼지고 난리야.